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로파이라 리트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아, 고깃 덩어리, 예, 설탕 덩어리, 근심 덩어리, 예, 골칫 덩어리, 화근 덩어리, 얼음 덩어리, 예, 흙덩어리, 이렇게. 고깃덩이, 예. 고깃마리, 고깃배, 아, 짐배, 조깃배, 갈치배, 새우잡이 빼 이렇게 고깃점은 고기의 그 작은 조각 이게 고깃점 고가신 아 고가옷 예 아 자 고가워하다 이렇게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고깃덩어리, 설탕덩어리, 근심덩어리, 골칫덩어리, 화근덩어리, 얼음덩어리, 흙덩어리, 예. 고깃덩이, 고깃말이, 예. 고깃배, 짐배, 조깃배, 갈치배, 새우잡이배, 고깃점, 고기의 작은 조각, 고깃점, 고가신, 고가옷, 고가워하다, 꽃가옷이라고도 하죠. 꽃가옷, 꽃가신, 꽃가옷 이렇게. 예.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미남 영국님의 층층나무입니다. 층층나무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층층나무가 있어요? 층층나무가 있답니다. 층층나무. 층층나무. 이게 층층나무야? 아, 이거. 이게 층층나무예요? 이게 층층나무? 아, 이거 많이 봤어요. 예. 예, 보기는 하는데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아, 이게 층층나무네요. 예. 예, 이게 층층나무. 예, 이게 층층나무. 이게 층층나무. 열매는 이렇게 되네요. 예, 꽃이 피기 전 열매는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러네요. 이게 층층나무예요? 예. 자, 층층나무. 연두빛 옷자락. 새하얀 깃 세워, 첫사랑의 꿈자락, 더듬는다, 예, 오. 싱그런 바람에,
꼬장기 실어보네. 코끝. 코끝 간지럽네. 코끝. 코끝. 코끝이 사이시옷 없을 텐데. 코끝 사이시옷 없어요. 코끝 사이시옷 없어. 콧대는 있어, 콧대. 콧대는 사이시옷 있어. 콧대의 아래쪽 끝, 벗어이나 고무신의 앞에 끝, 이거를 코끝이라 할 때, 코에 사이시옷 없어요. 예. 코에 사이시옷 없어. 코끝이요, 코끝. 코끝 간지리니, 코끝 간지리니, 예. 코끝 간지리니, 코끝 간지리니, 향기, 진한 나무, 향기나무, 향기나무, 향기나무 하죠, 향기나무. 향기나무, 이렇게. 푸른 잎새, 푸른 잎새. 잎새가, 새가, 오이가 아니라 아이, 잎새. 푸른 잎새 사이 뚫고 나온 꽃잎. 하얀색 또는 하얀 덫이라여. 층층이 쌓아올려 계단나무, 예, 층층이 쌓아올려 계단나무,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타고, 물거품, 하얀을 계속 쓰면 안 되니까, 물거품 뒹굴어, 물거품 뒹굴이 수평선나무, 이렇게. 양팔 크게 벌려 당당히 서 있으니 산속 무법자 나무 예 있으니 산속에 무법자 나무 이렇게 윗집 아랫집 다툼 없이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나무. 형제나무 여기서 끝내야지. 형제나무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층층나무. 자, 나오세요. 층층나무 형구. 연둣빛 옷자락 새하얀 깃 세워 첫사랑의 꿈자락 더듬는다. 싱그런 바람에 꽃향기 실어보네 코끝 간지리니 향기나무. 근데 여기도 연둣빛 옷자락 새하얀 깃 세워 새하얀 깃 세워 꿈자락 옛 꿈자락 더듬으니, 첫사랑 나무, 이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연둣빛 옷자락, 새한 깃 세워, 옛 꿈자락 더듬으니, 첫사랑 나무. 싱그러운 바람에 꽃향기 실어보내, 코끝 간지리니, 향기나무. 향기나무. 푸른 잎새 사이 뚫고 나온 꽃잎, 하양 덫이라여 층층이 쌓아 올리니 계단나무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타고 물거품 뒹구니 수평선나무 양팔 크게 벌려 당당히 서 있으니 산속의 무법자 나무 윗집 아랫집 다툼 없이 우애 있게 지내니 어렵게 지내니 형제나무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네, 다리양님, 부변이 반가워요. 백합병님, 석영님 반갑습니다. 시울님, 형국님, 오늘 또 나무 공부 잘했습니다. 예. 아, 다리양님, 송실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송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리양님, 형국님 덕분에 오늘 또 배웁니다. 멋져요. 멋지세요. 다예, 백합병님, 송실님, 시울님님 반갑습니다. 백합병님 어제 결석했어요. 예. 송실님, 문우님들 안녕하세요. 형국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 김부배님, 다리양님, 하루꼬야님, 백합형님, 송실님, 수경님 반가워요. 네, 송실님, 다리양님, 백합형님 반가워요. 송실님, 김부배님 반가워요. 예. 자, 아, 이번에는, 뭐야. 왜 그래? 왜? 이번에는 시울림님의 우리는 하나, 2차 교정본에 도전하네요. 오. 2차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오, 2차 교정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울님님, 백합형님 반가워요. 예, 백합형님, 형경님 시 감상 잘했어요. 멋져요. 네, 희영님,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시울님의 우리는 하나, 2차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9차까지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9차. 예, 9차까지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고무풍선이 점점 커지고, 위로만 작고 오르더니, 작고, 점점 커지고, 위로만 작고 오르더니, 작고,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작고, 위로만 오르더니, 작고, 위로만, 고무풍선이 점점 커져, 점점 커져. 점점 커져. 자꾸 위로만 오르더니 태평양 상공 넘나들며 변화무쌍한 하늘이 금세 터질세라 마음 졸이며 기도한다. 넘나드니 해야지. 넘나드니 변화무쌍한 하늘이 금세 터질세라 마음 졸이며 기도한다. 이렇게. 제주 앞바다에 성글성글 일어난 봄바람 강이죠. 두만강의 인술 위에 춤추고, 영변의 진달래꽃, 향기, 가슴마다 따스하게 스며드니, 생사의 공포는 빠져나가고, 생사의 공포. 그냥 공포를 하라니까. 그냥 공포는 빠져나가고, 염려도 땅에 사푼이 앉는다. 염려는 빠져나가고, 공포는 빠져나가고, 염려는 사푼이 땅에 하지 말고, 그냥 염려는 사푼이 내려앉는다. 이렇게. 백두산이 남으로 오고, 한라산이 북으로 가고, 그리운 내 고향과 조국은 서로 손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친다. 서로 손잡고. 손 세상이 박수치며 희망과 사랑을 보내고 손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 손 세상 박수치다. 박수치다는 한 단어가 아닌가? 박수치다. 박수 뛰고 치며. 손 세상이 뭐야? 손 세상. 그냥 세상이 박수치며 희망과 사랑을 보내고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이 선 밟고 지나간다. 손잡고 박수치며. 손잡고 박수치며. 손잡고 박수치며 사랑과 희망과 사랑 보내고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이 선 밟고 오간다. 아름답고 용맹스런 호랑이 세계 속에 주름 잡고 추앙되니 금수강산 찬란히 빛나고 무궁화 삼천리 영원하리 하고 온점 찍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 자, 나오세요. 짠. 우리는 하나. 시울림. 고무풍선이 점점 커져 자꾸 위로만 오르더니 태평양 상공 넘나들 올라 자꾸 위로만 올라 자꾸만 위로만 올라 태평양 상공 넘나더니 변화무쌍한 하늘이 금세 터질세라 마음 졸이며 기도한다. 제주 앞바다에 성글성글 일어난 봄바람 두만강의 윤슬 위에 춤추고 영변의 진달래꽃 향기 가슴마다 따스하게 스며드니 공포는 빠져나가고 염려는 사뿐히 내려앉는다. 백두산이 남으로 오고 한라산이 북으로 가고 그리운 내 고향과 조국은 서로 손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친다. 손잡고 박수치며 희망과 사랑을 보내고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이 선 밟고 오간다. 아름답고 영맹스런 호랑이 세상 속에 주름잡고 추앙되니 금수광산 찬란히 빛나고 무궁화 삼천리 영원하리. 됐죠? 네, 백합형님,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네. 아, 다리양님, 아직도 신혼인가 봐요. 데이트가 그리 행복하시니 멋져요. 다리양님, 백합형님 행복한 시간이었겠네. 뭐 했다고. 김부배님, 시울림님, 희영님, 형국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606님, 어서오세요. 백합형님, 교수님, 어제는 데이트 약속 때문에 별 수 없었어요. 예. 네. 아, 데이트 약속했다고? 자, 형국님, 멋진 시심 담았네요. 김부배님, 우리는 하나 멋지고 좋아요. 희영님, 다리양님, 닭살 부부에다 남편 사랑 주체 못하잖아요. 다리양님, 우리는 하나 멋져요. 수상 받겠어요. 하루고양이, 우리의 하나의 봄 걸맞는 시네요. 백합형님, 와, 재계종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 좀 한결 멋져졌어요. 좋아요. 짝짝짝. 송실님, 두려움도 없으니 모자나 하나 되겠네요. 예쁘네요. 수경님, 이영님, 다리양님은 남편 사랑 넘치게 받아도 모른 듯 합니다. 예. 자, 지인과 사랑이라는, 아니지, 지인과 친구라고 하는 작품이 올라왔네요. 다리양님의 작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지인과 친구? 지인과 친구? 시샘으로 엮어놓고도 고마워하며 그렇게 서로 이거 띄고 간다. 흔한 질투로도 마음 간지럽히며 허공에 길 내면서 그렇게 마주보며 걷는다. 네. 숙성된 포도주처럼 진하고도 묵직한 숙성된 포도주 그 진하고도 묵직한 내음처럼 힐끔거리며 곰삭이다. 곰삭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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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삭히다.
발효시켜 마시들게 하다. 곰삭히다. 곰삭힌다. 힐끔거리가 좀 그래. 숙성된 포도주. 그 진하고도 묵직한 내음처럼 힐끔거림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어때? 숙성된 포도주처럼 그 진하고도 묵직한 내음처럼 그렇게 세월을 곰삭힌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힐끔거린 게안 맞는 것 같아요.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시름으로 죽 쑤어 먹는다 해도 서로마저 서로 떠먹여주며 우여곡절 넘기고 그렇게 계절까지 품는다. 이거 실험으로 죽서 먹는다 해도 이거 좀 이상한다. 이건 좀안한게 좋을 것 같은데. 만나러 가는 실험의 길목에서 그냥 여기서 실험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만나러 가는 실험의 길목에서도 이렇게 만나러 가는 시름의 길목에서도 서로마저 서로 떠먹여주며 우여곡절 안 해도 서로마저 서로 떠먹여주며 그렇게 계절까지 품는다 하면 이쁘잖아요. 내일 또 다른 오늘, 오늘 또 다른 내일을,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은 또 다른 내일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렇게 올곧게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인과 친구? 지인은 좀 멀지. 그냥 친구지, 뭐. 친구. 지인은 좀 멀어. 지인은 하지 말고, 그냥 친구. 이렇게. 친구. 나오세요. 나오세요. 짠. 친구, 달해양. 시샘으로 엮어놓고도 고마워하며 그렇게 서로 익어간다. 흔한 질투로도 마음 간지럽히며 허공에 길내면서 그렇게 마주보며 걷는다. 숙성된 포도주, 그 진하고도 묵직한 내음처럼 그렇게 세월을 곰삭힌다. 만나러 가는 시름의 길목에서도 서로마저 서로 떠먹여주며 그렇게 계절까지 품는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을, 오늘은 또 다른 내일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렇게 올곧게 나아간다. 친구 맞네요. 네, 백합형님, 하루꼬야님 반갑습니다. 하루꼬야님, 네, 백합형님 반갑습니다. 다래양님, 네, 교수님, 네, 김부배님, 친구 시 멋지고 예뻐요. 다래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시올림님, 와, 시 좋아요. 예. 네. 자, 백합형님, 폭잘 익은 친구, 시시 예뻐요. 작작작. 시올림님, 좋은 시잘 감상했습니다. 네, 다리양님, 문어님들 격려 고마워요. 네, 형국님, 아름다운 시심이에요. 송실님, 친구, 독자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네요. 멋집니다. 네, 다리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네, The right it creates a fight 100 is to right create a fuel wine. Thank you. 송실님이 또, 별풍선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마음씨에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A fire let fuel wine. Good right to fuel.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보문 4개로 오고 있다. 보문 4개로 오고 있다. 네. 보문 4개로 오고 있다.
다리양님, 송실님 부정함이 많아요. 친구를 제대로 표현 못했습니다. 내일 함께 가는 친구인데요. 네. 자, 교정본입니다. 자, 봄은 내게로 오고 있다. 봄은 내게로 오고 있다. 차가운 생각이 모퉁이에서, 모퉁이겠지. 모퉁이에서, 생각의 꽃은 가슴으로 번져온다고? 위가 차가운 생각이 있는데 밑에가 생각의 꽃이야. 생각의 꽃은 가슴으로 번져온다. 하늘의 소리도 맑고 곱다. 이거를 하나만 해야 되지 않나? 위에가 생각이 있고, 차가운 생각이 있고, 밑에 생각의 꽃이 있는데, 하나만. 생각의 꽃은 가슴으로만, 생각의 꽃은 가슴으로 번져온다. 하나만. 차가운 생각이 모퉁이에서. 하나만 해야 되잖아. 생각의 꽃은 가슴으로. 생각, 차가운 생각, 따스한 생각, 차가운 생각은 모퉁이에서, 따스한 생각은 가슴, 모퉁이로. 만약 한다면, 차가운 생각은, 만약 한다면, 차가운 생각은 모퉁이에서, 따스한 생각, 그럼 개꿀 해야지. 따스한 생각은 가슴, 모퉁이로. 차가운 생각은 모퉁이로. 따스한 생각은 가슴으로 번져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차가운 생각은 모퉁이로. 따스한 생각은 가슴으로 번져온다. 이렇게. 하늘의 소리.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나왔고, 하늘의 소리는 맑고 곱다. 하늘의 소리는 맑고 곱다. 물소리는 어깨와 허리춤에서 통증 일면, 손가락 마디마디 세월의 향기가 빠져나가는 독배처럼 눈물을 쏟는다. 어깨와 허리춤에서 통증이 일면 손가락 마디마디 세월의 향기가 빠져나가는 독배처럼 눈물을 쏟는다. 오. 그러면 위에 이건 없애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늘의 소리 이런 건 없애고 그냥 어깨와 허리춤에서 통증이 일면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의 향기가 빠져나가는 독백처럼 할까? 독백처럼 눈물을 쏟아낸다, 이런 식으로. 온기는 심장을 거쳐, 대지로 오는 발길, 온기는 심장을 거쳐, 대지로 오는 발길, 느릿한 걸음으로, 대지로 오는 느릿한 걸음으로, 대지로 오는 느릿한 걸음으로, 대지로 오는 걸음으로, 어둠의 기슭을 걸어오고, 푸릇푸릇한 꽃들이, 푸릇푸릇한 꽃들이, 구부러진 골 따라, 환한 잠 깨운다. 이렇게. 온기는 심장을 거쳐, 대지로 오는 느릿한 걸음으로, 어둠의 기슭을 걸어오고,
온기는 심장을 거쳐 느릿한 걸음으로 온기는 심장을 거쳐 느릿한 걸음으로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어둠의 기슭 어둠의 기슭을 걸어오고 온기는 심장을 거쳐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어둠의 기슭을 걸어 내려오고 푸릇푸릇한 꽃들은 구부러진 골 따라 환한 잠 깨운다. 예. 어두운 날들이 또 나와. 어두운 날들을 밀어내며 새사랑으로 긁어댄 자리마다 어두운 날들 요거를 새사랑으로 긁어낸 자리마다 이렇게 상은 부여 서부잡고 흐느끼는 시간 지우며 봄비의 발자국에 고인 별의 먼지 여기서 끊어져 버렸어. 어두운 날들 새사랑으로 긁어낸 자리마다 상은 부여잡고 흐느낀다. 봄비의 발자국에 고인 별의 먼지. 봄비의 발자국에 고인 별의 먼지. 침잠하던 시간이 에이프로 움트는 흙내음 붙여주고. 미행하며 환하고 눈부신 상처가 또 나와 하니바람 같은 풀잎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환하고 눈부신 하니바람 같은 풀잎으로 해버리지 그냥. 침잠하던 시간이 에이프로 움트는 흙내음 미행하며 환하고 눈부신 하니바람 같은 풀잎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이렇게. 여기는 됐고, 여기가 이제 봄의 발자국에 고인 별의 먼지처럼 침잠하던 시간이 그러면 되겠네. 봄의 발자국에 고인 별의 먼지 별 먼지처럼 봄비 발자국에 고인 별 먼지처럼 침잠하던 시간이 에이프로 움트는 흙내음 미행하며 환하고 눈부신 하니바람 같은 풀잎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그러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되겠네요. 자, 봄은 내게로 오고 있다. 봄은 내게로 오고 있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봄은 내게로 오고 있다. 첫사랑. 차가운 생각은 모퉁이로 따스한 생각은 가슴으로 번져 온다. 어깨와 허리춤에서 통증이 일면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의 향기가 빠져나가는 독백처럼 눈물을 쏟아낸다. 온기는 심장을 거쳐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어둠의 길슭을 걸어 내려오고 푸릇푸릇한 꽃들은 구부러진 골 따라 환한 잠 깨운다. 어두운 날들 새사랑으로 긁어댄 자리마다 상은 부여잡고 흐느낀다. 봄비 팔자국에 고인 별 면지처럼 침잠하던 시간이 에이프로 움트는 흙내음 미행하며 환하고 눈부신
한이바람 같은 풀잎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네, 다리양님, 정면이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송실님, 서정민님, 반가워요. 서정민님, 교수님, 모든 문우님, 반가, 안녕하세요. 늦으십니다. 늦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네, 500님, 문맥이 어쩐다고. 하루과자님, 한기의 눈물, 채운 독백. 네. 아, 500님,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민님, 다리양님, 송실님, 안녕하세요. 지금 포천 갔다가 지금 왔어요. 다리양님, 정면이 포천 공원이 있었는지요? 피곤하시겠어요? 예. 서정민님, 하루코야님, 500님, 반가워요. 예. 예, 서정민님, 아니요. 예, 공연이 아니고 야유회 갔다 왔어요. 예. 하루코야님, 네, 정민님, 반갑습니다. 다리양님, 정면이 오늘 우바 갔는데 괜찮았어요. 예. 서정민님, 춥더라고요. 다량이 춥기도 하고 우박이 내려서 운전 중 놀랬어요. 네, 시올림님 시집 제목으로도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서정민님, 아, 토요일부터 공연, 계속 공연이 있어서 한가할 때 콧바람 쉬러 갔다 왔어요. 아, 시올림 대단하십니다. 연배가 있으신가 봐요. 네, 형국님, 첫사랑님 시집 너울너울 춤을 춘 듯 합니다. 다량님 제목이 예쁘네요. 멋진 시심 부럽습니다. 정민님, 김부배님, 첫사랑님, 시 멋져요. 정민님, 형국님, 안녕하십니까. 김부배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려요.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서정민님, 시 진짜 멋집니다. 시 진짜 멋집니다. 예, 서정민님. 백합향님, 예쁜 시 탄생 축하드려요. 짝짝짝. 이치로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호님. 김부배님, 문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서정민님, 이치로사님, 안녕하세요. 네, 백합형님, 이치로사님, 어서오세요. 예. 네. 자, 우리 서정민님이 오시니까 또 화이게합니다. 우리 희영님 항상 배경 이루어주시고, 수경님과 함께 배경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미남 형국님이 오시니까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예. 네. 500님이, 사나이의 배경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제 미남 형국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꼬양님하고 시울님이 딱 와서 버텨주니까 이제 사나이가 다섯 명이 됐어요. 근데 왜 그 누구지? 에? 그 하루 너 경험치님? 경험치님이 왜 안 와? 정들여놓고 경험치님 정들여놓고 이제 안 와버려. 그리고 우리 이치로사님 아, 김부배님, 백합향님, 송실님, 다리향님, 아, 우리 그루터기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지금 3년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5월 23일이 3년째라네. 예, 난 몰랐는데 그 달력에 보니까 5월 23일이 3년째라네요. 예. 달력이 5월 23일이래요. 나는 5월 13일인 줄 알았더니 5월 23일이 3년째랍니다. 3년째. 네. 오늘이 798회째고. 예. 자, 3년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가능하죠. 그죠? 아무도 없으면 제가 뭐 강의할 맛이 안 나겠잖아요. 예.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남 영국님, 미남 영국님의 행복입니다. 예, 거의 남자로서 완벽한 남자, 예, 부족함이 없는 남자,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남자,
미남 형국님의 작품 행복입니다. 행복. 이 미남 행복, 미남 그 형국님은 행복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공부를 더 해볼까요? 행복입니다. 아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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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다 심게 놓은 무시랑 심어 놓은 그 말일까? 밭에다 심어 놓은 무시랑 배추랑 찬물로 잘 컸단께로 이놈이면 너희들 삼남매 김장하고도 남 것이야. 네 엄니가 이렇게 촌에서 산께로 공기도 좋고 동네 마실도 다니면서 틈틈이 밭에 나가 꿈물댐시로 농사를 지은께 건강에도 참말로 좋단께로 한두 마지기 농사 지어서 너희들 끈이에 양식 되는 것도 영판 재미가 쏠쏠하단께 영판 재미가 쏠쏠하단께 쏠쏠하단께로 네 엄니가 살아본께 시상살이가 나 혼자만 된 것이 아니더란께로 롤을 넣을까? 아니더란께로 된 것이 아니더란께로 남들 헌태가 의예요. 태가 언태도 남들한테도 잘해사 너희들한테 태가 의예라고 태 너희들한테 잘해준단께로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삶은 너희들도 따돌림 받는 단계로 따돌림 받는 단계로 먼저 양보하고 베풀면서 삶은 너희들한테도 왜 태를 꼭 아이로 썼을까? 어이한테도 복이 솔솔 솔솔 들어올 거란께 내 자신 한테도 자 내 자신한테도 너무 생색내지 뛰고 말고 노는 거 맹키로 만큼이란 말이니까 조사요. 그러니까 노는 거 거는 명사고 맹키로 만큼이란 말이니까 붙여 조사하니까 즐겁게 살그라니 예? 아 이름시로 사는 게 우리들 인생이 아니란가 아 우리들 인생이 아니란가 우리 인생 아 우리들 인생이 아니겠는가
안 익었는가 이렇게. 읽어볼까요? 미남 형성 형국님만의 독특한 체취가 풍기는 시가 태어났네요. 행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오세요. 행복, 형국. 아그들아, 밭에다 심어놓은 무시랑 배추랑 참말로 잘 컸단께로. 이놈이면 너희들 삼남매 김장 허거도 남것이야. 네 엄니가 이렇게 촌에서 산께로 공기도 좋고 동네 마실도 다니면서 틈틈이 밭에 나가 꾸물댐시로 농사를 지은께 건강에도 참말로 좋단께로. 한두 마지기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 끈이에 양식 되는 것도 영판 재미가 쏠쏠하단께로. 네 엄니가 살아본 게 시상살이가 나 혼자만 된 것이 아니더란께로. 나보다 남들한테도 잘해사 너희들한테 잘해준단께로. 너무 욕심부림서 삶은 너희들도 따돌림 받는단께로. 먼저 양보하고 베풀면서 삶은 너희들한테도 복이 솔솔 들어온단께로. 들어올 거란께. 내 자신한테도 너무 생색내지 말고, 노는 거 맹키로, 즐겁게 살거라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우리들 인생살이, 아니겠냐. 이 인생살이 아니겠냐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우리들 인생살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자,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완성을 했네요. 예. 네, 다량님, 나영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송실님, 천년이 아그들아니까 끝년은 인생살이 아니겠냐 하면 어떨까요? 인설설이 아니겠냐. 아니겠냐로 했지? 인생설이 아니겠냐. 네. 시울님님, 전라도 사투리가 물씬 풍겨서 마음에 닿네요. 좋아요. 짝짝짝. 무궁무진한 식감이 잠재하신 분 같네요. 예. 다량님, 사투리가 너무 정겹네요. 멋진 시심이에요. 예. 서정민님, 흐흐흐, 사투리가 재밌네요. 아따매 좋겠소이. 잘생긴 데다가 글까지 잘 써부려이. 예. 이제 서정민님이 미남 영국님을 인정하네요. 예. 잘생긴 데다가 글까지 잘 써부리니요이. 예. 다리양님, 정면이 사투리 잘 쓴단께로. 예. 김보배님, 방은 시어들이 재밌고 볼수록 멋집니다. 복이 들어올 거란께. 예. 짝짝짝. 백합형님, 영국님, 훌륭한 어머니께 용돈 많이 드려야겠네요. 행복 시 소재 제공한 값으로다가. 예. 네, 이치로사님, 형국님, 사투리 시심이 겁나게 맛깔스럽단께요. 예. 이치로사님, 전라도 사람 아니야, 혹시? 어? 이치로사님, 전라도 사람 아니냐고. 맞지? 전라도 사람 같아요. 예, 형국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감사하단께로. 송실님, 참말로 맛나게 써불었네요.
영국님, 문우님들 칭찬 너무 감사 단계로. 자, 서장님, 다리양님,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겠네요. 예. 자, 이번에는 시울님이 손잡고 나가자 2차 교정문에 도전했네요. 오. 자, 시울님이 2차 교정문에 도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다리양님, 2창에 계신 문우님들 몇분 빼고 다 전라도네요. 아, 그래요? 전라도라고? 아니야, 다량님 서울, 아니, 저, 경상도, 송실님 서울, 백합향님 전라도, 김부배님 서울, 이치로사님 전라도, 시울님님 어디야? 시울님 전라도인가? 500님은 서울 아니야? 서울? 경상도인가? 500님 어디야? 송실님은 고흥이야? 하루꼬야님 어딜까? 하루꼬야님은 시울님이 서울이래요. 예, 시울님 서울. 응? 시울님 서울이야. 그러면 누구야? 아, 시울님이 서울이래. 시울님 서울. 시울님이 서울이야, 서울. 시울님 서울. 서울이 고향. 그러면 누구야? 시울님 서울이라고? 그러면 하루꼬야님 어디야? 하루꼬야님. 하루꼬야님 고향 어디야? 하루꼬야님. 아, 수경님은 어디야? 수경님. 수경님 고향. 아, 희영님은 고향이 어디야? 희영님. 네. 서정민님은 고향이 경상도예요? 아, 하루꼬야님 경주? 하루꼬야님이 경주야? 경주? 시울님이 서울이고, 수경님은 전주? 수경님은 전주? 아, 수경님이 전주래요. 수경님이 전주. 아, 서정민님은 대구래. 서정민님은 대구. 대구, 대구. 그러면 누가 남았어? 희영님만 남았네, 희영님. 희영님 어디에, 희영님? 다래양님 안동이고, 다래양님은 안동이고, 안동. 그러면 희영님. 희영님은 캐나다인가? 희영님은 캐나다요? 희영님은 1위래, 1위.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명하님 어딜까, 명하님? 명하님 어디야? 명하님. 명하님은 독일인가? 자, 희영님은 1위. 하루꼬야님은 경주. 500님이 어디야? 500님 어디야, 500님 어디야? 아니, 형님 지금은 캐나다고. 1위래, 1위. 500님 어딘지 모르겠어. 아, 시울님이 서울이고, 서정민님이 대구고, 다량님이 안동이고, 시울님, 지금은 강주에서 사는데. 근데, 누구지? 에, 누구지? 명아님 어디야, 명아님? 500님은 전주예요? 아, 500님이 전주야? 500님이 전주고, 500님이 공주야, 공주. 예. 500님이 공주랍니다, 공주. 그러면 누구야? 명아님 어디야, 명아님? 명아님? 명아님. 남원? 아, 명아님이 남원이야? 남원. 자, 정리 다 됐어요. 정리 다 됐어. 정리 다 됐어. 명아님이 남원. 아, 수경님이 전주, 희영님이 1위, 하루꼬야님이 경주, 500님이 공주, 시울님님이 서울, 서정민님이 대구, 다량님이 안동, 예. 김부배님은 어디야? 김부배님. 김부배님은 어디야? 김부배님.
김부배님, 김부배님. 김부배님. 아, 송실님이 고흥. 송실님이 고흥. 명하님, 명하님. 3645. 3645님이 명하님. 3645님, 3645님. 명아님이, 아, 명아님이 남원, 남원, 남원. 다 됐네요. 자, 손잡고 나가자. 2차 교정본, 시울림의 작품입니다. 자, 아, 2차 교정본이에요. 오, 2차 교정본 도전하는, 9차, 9번 도전한 분도 있어요. 예. 바람은, 바람 손에, 바람의 손에, 바람 손에, 바람의 손에, 바람의 손에 떨어진 솔씨. 솔씨는 붙여도 되죠. 솔씨. 솔씨는 붙여도 되지. 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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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씨를, 솔씨. 솔씨를 안 붙이네? 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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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씨 붙여도 되겠죠? 날밤 모 헤아린 장벽에 떨어져 천둥과 비바람만이 정적 으른 나도 정적 깨뜨리는 긴긴 시간 긴긴 시간 긴긴 시간 천둥과 비바람만이 정적 깨뜨리는 긴긴 시간 되돌아보니 65년 이렇게 65년 이렇게 65년 서로 사랑할 수 있었건만 빗소리 치우쳐 썼어요. 시옷의 빗소리가 아니라 빗소리 간신히 붙잡고 시린 마음으로 시린 눈으로 마음밭 바라기하다 비틀리어 휘어진 군살 불려 띄고 가며 전율로 곡선 그린 처소나무. 근데 이게 빗소리가 치읓 아니고 시옷 아닐까? 시옷? 빗소리 간신히 붙잡고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뭐야? 인환님이 대구야? 대구? 아, 시울님 빛으로 하자고? 빗소리 하지 말고, 시옷 하지 말고, 치웃으로 하자고, 빗소리로 하자고, 빗소리로 하자고, 빗소리로 하자고, 김부배님의 고향은 당진이래요, 당진. 당진. 자, 빗소리 치웃으로 쓰자입니다. 자, 시린 눈으로 마음밭 바라기 하다, 비틀려 휘어진 군살 불려가며, 전율로 곡선 그린 처소나무 이래. 자, 이제 한라산과, 부터 과는 조사니까, 한라산과 백두산이 대동강물과 한강물, 붙여도 되죠? 대동강물과 한강물 합수하여 정성으로 손 내밀어 따스한 기운 쏟고, 굴곡진 상은의 세월 함께 얼싸안아 밀려오는 세상도 평화로 이겨내며 더 멀리 번영의 날개 활짝 편다 이렇게 늘 푸르름 받쳐 그늘늘 이게 푸르름을 늘 받쳐 늘 늘상 함께 늘 그럴 때 늘은 떨어져요. 근데 늘 푸르다가 한 단어로 굳어졌어요. 늘 푸르다. 늘푸르다는 단어가 늘푸름이 생겨났어요. 늘푸른 나무,
늘푸르다. 이렇게 늘푸르니 굳어졌다니까요. 늘푸르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늘푸르름, 그러니까 늘 푸르름을 바친다는 의미로 이 늘을 부사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떨어져. 근데 늘푸르름으로 할 때는 붙인다니까. 늘푸르름, 늘푸름, 늘푸름 또는 늘푸름, 늘푸르름 또는 늘푸름 받쳐 이렇게 늘푸르름 받쳐 든큰 반솔되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변하진 믿음으로 금수광산 찬란히 빛나길 염원하며 아름답고 용맹스러운 오랑이 일어나 세계 속에 주름 잡고 추앙받는 그날은 한 단어여.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반드시 오리.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반드시 오리. 그날이 반드시 오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아, 읽어볼까요? 자, 손잡고 나 2차 교정문에 도전했습니다. 아, 근데 9차 9번 도전했던 9차 교정문에 도전했던 아이비님이 그때 신춘문에 당선됐잖아요. 여러 번 교정에 도전한 분이 역시 그 문학상을 가져가는 것 같아. 그죠? 예, 여러 번 고치다 보면 어떤 나름대로의 뭐랄까, 거의 완벽한 작품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가봅시다. 나오세요. 손잡고 나가자, 시울림. 바람에 손에 떨어진 솔씨처럼, 날밤 못 헤아린 장벽에 떨어져, 천둥과 비바람만이 정적 깨뜨리는 긴긴 시간, 되돌아보니, 65년. 서로 사랑할 수 있었건만, 빗소리 간신히 붙잡고, 시린 눈으로 만밭 파라기하다, 비틀려 휘어진 군살 불려가며, 전율로 곡선 그린 저 소나무. 이제 한라산과 백두산이 대동강물과 한강물 합수하여 정성으로 손 내밀어 따스한 기운 쏟고, 굴곡진 상은 세월 함께 얼싸하나, 밀려오는 세상도 평화로 이겨내며, 더 멀리 본영의 날개 활짝 편다. 늘푸르름 받쳐든 큰 반솔되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금수강산 찬란히 빛나길 염원하며 아름답고 용맹스런 호랑이 일어나 세계 속에 주름 잡고 추앙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 네. 아, 다량님, 그루터기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예, 그루터기님 오셨네요. 야, 우리 이제 그루터기님이, 5월이면 논문이 완성됩니다. 예, 그러면, 아, 이제, 닉네임 그대로 우리들의 그루터기가 되실 것 같아요. 예, 논문이 빨리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루터기님의 논문이 완성되기를 빨리 완성되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서정민님, 다량님, 오겠습니다. 12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서정민님이 참 재밌어 보면. 아, 유머가 있는 것 같아. 서정민님은 유머스러운 것 같아. 그죠? 다량님, 시울님, 깊은 시심 어쩌요? 다량님, 정미언니, 히히히, 내일부터 언니가 업을 챙기세요. 저는 컴백할 때까지요. 제가 컴백할 때. 그 지금 다량님이 해외여행 가거든요. 예. 예, 돌아올 때까지는, 아, 서정민 님이 업을 좀 챙겨달라고. 김부배님, 시울님 문학상, 시울님 문학상 꼭 받으세요.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작작작. 근데, 시울님 문학상 꼭 받으세요. 그랬는데, 합해서 하면은, 시울님 문학상 꼭 받으세요. 그런데,
이 시올린 문학상 참 예쁘네요. 예. 이게 시올린 문학상 한번 제정하죠. 예. 시올림님, 시올림님, 돈좀 많이 벌어가지고 시올린 문학상 하나 제정하세요. 시올린 문학상. 아주 좋네요. 시올린 문학상. 와, 문학상 이름이 참 예쁘네요. 시올린 문학상. 시올림님, 돈을 좀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노벨 문학상처럼 시올림 문학상을 하나 만드세요. 예. 좋을 것 같네요. 시올림 문학상. 예쁘네요. 이치로사님, 와, 정말 멋진 시심이에요. 작작작. 백합향님, 와, 시올림님, 좋은 소식 반드시 들리겠는데요. 멋져요. 작작작. 형국님, 교수님 그림 아름답습니다. 예. 그루터기님, 반갑습니다. 늦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지혜인데요. 지혜. 깨달음이요. 지혜는, 자, 동시인가요? 동시인데 지혜요? 깨달음이요? 오, 무겁잖아요? 어? 동시인데 지혜든 깨달음이든 제목이 너무 무거워. 예.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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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한 단어죠. 길고양이 큰 잘못 저질러 따스한 손길에서 저 멀리 내버려졌어요. 큰 잘못. 뭐 그냥 잘못 저질러야겠지. 큰 잘못이 뭐. 거의 길고양이 잘못 저질러 따스한 손길에서 저 멀리 내버려졌어요. 저 멀리 내버려졌어요. 이렇게. 배가 고파 번지르르하던 등줄기가 홀쭉해졌어요. 등줄기가 번지르르하던 등줄기가 등줄기가 홀쭉해졌어. 배가 고파 등줄기 홀쭉해졌어요. 오가는 사람 피하느라 눈빛도 달라졌어요. 뒤지느라 흠뻑 뒤집어 쓰다 뒤집어 쓴 음식물 쓰레기에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가득 넘치는 욕심. 아무도 몰래 여러 번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마음을 일구는 지혜를 배우며, 너무 가운 거 아니야? 짓궂은 호흡은 땅 위에 내려앉아는 붙여주고,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짓궂은 호흡이 땅 위에 내려앉아, 목소리도. 근데 그, 마음을 일구는 지혜를 배우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 요거는 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요거는 안 하고, 그냥, 고양이로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길고양이 된 거니까. 예. 고양이, 길고양이. 고양이, 길고양이, 길고양이. 길고양이, 고양이, 길고양이. 예. 길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잘못 저질러 따스한 손길에서 내버려졌어. 저 멀리 내버려져. 이렇게. 길고양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길고양이, 꿈 고박이 배. 고양이가 잘못 저질러 따스한 손길에서 저 멀리 내버려졌어요. 배가 고파 번지르르 하던 등줄기가 홀쭉해졌어요. 오가는 사람 피하느라 눈빛도 달라졌어요. 뒤지느라 흠뻑 뒤집어 쓴 음식물 쓰레기에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짓궂은 호흡이 땅 위에 내려앉아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예,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데요?
네, 아, 시울림님이, 아, 시울림님이, 아, 별풍선 쏴주셨어요. 예. 시울림님, a very little for a last fine. It's right. Thank you. 네. 서정민님, 구루성이님 반갑습니다. 예, 백합향님, 구루성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구루성이님 어서오세요. 구루성이님, 아, 어제는 방송 드티가 뭐야? 아, 방송 드티가 뭐야? 이치로사님, 구루성이님 어서오세요. 다량님, 영하님, 지금 논문 쓰고 있던데요. 예. 오, 시울님이 또 90개를 사줬어요. 별풍선 90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울님 참 멋지신 것 같아. 별풍선 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A very little fill wine. Thank you. 아, 송실님, 서정민님, 유머 짱이에요. 예. 네. 이치로사님, 시울님님, 문학상 기대됩니다. 네. 그루터기님, 방송 듣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어제 방송 듣다가 잠이 들었대요. 다리양님, 시오님 카페도 있던데 참 이쁜 닉네임이네요. 네, 이치로사님 닉네임이 참 예뻐요. 오, 시오님이 또 사줬어. 별풍선 100개 또 사줬어요. 오, for a late for a last fee, 시오님. 오, quick last fee, thank you. 네, 그루터기님도 50개나 사줬어요. 오, 그루터기님이 50개나 사주세요. 고마워요. Thank you. A free rest free ride. 구루터기. Thank you. Free rest fine. Thank you. 에, 백합향님. 진짜 멋진 문학상이 될것 같네요. 시울림 문학상. 시울림 문학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다리향님, 시울림님. 아, 젊은 혈기로 돈 많이 모으셔가지고, 시울림 문학상 만드세요. 시울림님. 문어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구루터기님. 네. 모두 반가워요. 네, 송실님, 길고양이, 네, 멋져요. 다리양님, 길고양이 예쁜 동시로 태어났네요. 네, 서장님, 꿈백님, 동시 최고예요. 최고, 최고. 형국님, 동물사랑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송실님, 예뻐졌어요. 길고양이 동시. 네, 김부배님, 멋지네요. 시심짝짝짝. 이치로사님, 길고양이, 멋진 동시, 시심짝짝짝. 백합향님, 고양이를 자세히 관찰했네요. 꿈백님, 시심 예뻐요. 구루터기님 퀴팅하다가 졸기도 할 것입니다. 시올림님 길고양이 시 좋아요. 이치로사님 어저께 저도 졸다가 잠들었어요. 서장님 오메 디달들 하십니다. 네. 시올림님 백합향님 꽃이 대단한 것이 꽃 백합향님 꽃이 대단한 것이 숨어 있대요. 꽃이 대단한 것이 숨어 있다고. 자, 고향을 다 파악했습니다. 김부배님이 당진, 인화님이 대구, 그리고 명아님이 남원, 수경님이 전주, 희영님이 일위, 하루코야님이 경주, 오백님이 공주, 시울림님이 서울, 서정민님이 대구, 다량님이 안동. 다 파악했어. 안 파간 거, 파가지 못한 거 알려주세요. 예. 서정민님, 교수님, 문우님 댓글도 재밌게 읽으시네요. 멋져요. 예. 땡큐. 서정민님, 땡큐. 서정민님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옛날에는 맨날 지적만 하더니 이제 칭찬도 많이 하시네요. 네. 아, 꿈백님이 경상도라고? 꿈백이? 꿈백이 울산 아니야, 울산? 꿈백이 울산 아니야? 울산? 어? 희영님이 1위라고? 희영님 1위 맞아. 1위. 명아님이 남원이고. 맞아. 그니까 경상도죠. 꿈백님이 울산이래, 울산.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여러분 작품 첫사랑님 거 했고, 다량님 거 했고, 형국님 거 했고, 꿈백님 거 했고, 시울님 거 했고, 안한분 없죠? 안한분 없죠? 그러면 형국님 거 나머지 작품 할게요. 아, 여러분도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에 사행시가 나왔는데, 사행시. 이번에 사행시가 뭐죠? 행복 동상이던가?
뭐지? 이번에 사행시, 응? 이번에 5월달 사행시 나왔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네, 5월달 사행시. 5월달 사행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5월달 사행시. 5월달 사행시 아신 분? 5월 사행시 뭐지? 5월 사행시 내가 안 적어놨나? 5월 사행시. 뭐 행복동산 같은데, 아닌가? 5월 사행시. 여러분 중에 안분 없어요? 5월달 사행시가 행복동산이던가? 뭐, 아니. 봄 나들이는 4월달 치고. 봄 나들이는 4월이에요, 4월. 예, 5월달치가 행복동산인가 뭐 돼. 카톡에 있다고? 송실님 작품이 카톡에 있다고? 자, 유달산 한번 보죠, 유달산. 자, 5월 사행시 아신 분 올려주세요. 예, 행복동산인가 뭐 되던데. 자, 유달산입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자, 시루에 떡 쌓아놓은 듯, 시루에 떡 쌓아 놓은 듯은, 놓은, 니은 관행사 전성함이면 듯이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시루에 떡 쌓아놓은 듯, 바위로 바위로 겹겹, 포개놓은 산, 포개놓은 띄고 산, 이렇게. 시루에 떡 쌓듯 이래야 돼. 여기는 뭐, 놓은 듯, 놓은 산 하면 안 된다니까? 예. 단톡방에 있다고? 내가 뭐라고 적었는데. 단톡방에? 에, 코스로네. 그니까, 단톡방에 뭐라고 됐더냐고 말좀 해달라니까는, 단톡방이 있다고 뭐, 어떻게. 아니, 그렇게 공지에 뭐라고 돼 있냐고. 단톡방에 있다고 그러지 말고. 단톡방에 뭐라고 돼 있냐고, 사행시가. 진짜. 그걸 말해달라 했더니, 가정행복이다, 가정행복. 아니, 갈 필요 없어. 가정행복. 가정행복. 자, 5월 사행시가 가정행복. 5월 사행시. 5월 사행시가, 가정행복. 예. 5월 사행시가 가정행복입니다. 가정행복. 가정행복. 예, 가정행복. 알았죠? 예, 4월이 봄나들이였고, 5월이 가정행복입니다. 예. 시루에 떡 쌓아놓은 듯, 이렇게 하면 놓은 듯 있고, 놓은 산이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알았죠? 예, 형국님. 시루에 떡 쌓아놓은 듯, 놓은을 썼어. 그럼 그 밑에 포개놓은 산할때 노운이 또 나오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령 서류에 시루에 시루에 떡 쌓듯 이렇게. 예. 바위로 겹겹 포개놓은 산 이런 식으로. 알았죠? 예. 그다음에 험한 산세 기세워. 험한 산세. 산세가 의의가 아닐걸? 산세 할 때, 아이 아니야? 산세 할 때? 산세가 어쩌다 할 때, 산세가, 의의가 아닐 거야. 산세? 험한 산세? 험한 산 어떤 그, 산세, 산의 모양과 지세, 이 산세, 산세, 예,
세력할 때 세. 예. 세력할 때 세. 깃대어 산세, 산세 우에이. 험한 산세 깃세워. 험한 산세 깃세워. 층층 기압과 절벽은 기세운. 험한 산세 기세운. 층층 기압과 절벽은 호남의 개골산. 이렇게. 이 영원이 이곳은 붙여줘요. 이곳을 거쳐가야 한다고 믿는 영달산. 예, 영달산. 뜨겁게 솟아오른 아침 햇살마다 새가 녹아내리듯 색깔이 색깔이 변하는 산. 실오라기하나 걸치지 않는 여인 못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이 가질 수 있다는 나신나무 다산목 지켜 띄고 주며 버티고 있는 장군목 버티고 있어 음양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군목 이렇게 다산목 지켜주며 버티고 있어 음양의 조화 이루고 있는 장군목 작은 군세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진마름으로 위장한 노적바위 진마름으로 위장한 노적바위 이렇게 거대한 고래가 입 벌리듯 서 있는 고래바위 이렇게 외면하는 외면하는 큰 엄씨 붙어요. 큰 엄씨와 애기 없고 큰 엄씨 바라보고 있는 투 엄씨바이 이렇게 전진하는 수도자의 모습 닮은 수도바이 이렇게 팔짱 끼고 조용히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는 낚시터바이 지나가는 사람 향해 포효하는 듯한 남자 얼굴 바위. 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심판 1등 바위 영혼이 심판 받는다는 1등 바위 이렇게 1등 바위 2등 바위로 옮겨져 대기하다가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고 믿는 산 2등 바위로 옮겨져 대기하다가 1등 바위 2등 바위로 옮겨져 대기하다가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고 믿는 산 이렇게 신선이 춤추듯 다가서다 다가서다는 다가서다예요.
다가서는 1등함에 오르면 다도해가 한눈에 펼쳐지는 산 이렇게. 이산 오르지 않고 어찌 다도해를 마음에 담았다 할수 담았다 할 수 있으리오 전라도 명산인 이 산에 오르지 않고 어찌 다도해를 마음에 담았다. 마음에 다 담았다.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 굉장히 길어요. 엄청 길게 씁니다. 유달산을 이렇게 길게 썼어요. 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짠. 유달산 형국 시루에 떡 쌓듯 바위로 겹겹 포개놓은 산 험한 산세 기세운 층층 기암과 절벽은 호남의 개골산 영원히 이곳을 거쳐가야 한다고 믿는 영달산 뜨겁게 솟아오른 아침 햇살 바다 새가 녹아내리듯 색깔이 변하는 산 실월하게 하나 걸치지 않는 여인목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이 가질 수 있다는 라신나무 다산목 지켜주며 버티고 있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군목 작은 군세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진마름으로 위장한 노적바위 거대한 고래가 입 벌리듯 서 있는 고래바위 애기 없고 외면하는 큰엄씨와 애기 없고 큰엄씨를 바라보고 있는 두 엄씨바위 용맹 전진하는 수도자의 모습 닮은 수도바위 팔짱 끼고 조용히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낚시터바위 지나가는 사람 향해 포효하는 포효하는 듯한 남자바위 얼굴 남자 얼굴바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1등바위 2등바위로 옮겨져 대기하다가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고 믿는 산 신선이 춤추듯 다가서는 1등함에 오르면 다도이가 한눈에 펼쳐지는 산 전라도 명산인 이 산에 오르지 않고 어찌 다도이를 마음에 다 담았다 할 수 있으리오. 예. 네, 송실님, 사행시가 가장 행복이네요. 아니, 산새가, 울부짖는 새를 말할 때는 산새가 아이지만, 산의 어떤 그 형새 있잖아요, 형새. 그럴 때 새는 어휘를 쓴다니까. 예, 산새는 산이 생긴 모양, 그 산새, 산이, 산의 그, 형세를 말할 때는 산세가 새가 의이라고. 예. 아, 서정민 갑자기 시루떡이 먹고 싶다고. 시루떡 참 맛있죠. 예. 백합향님 5월 사행시가 가장 행복이네요. 네. 5월 행복 써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요. 예, 5월 사행시가 가정행복, 이렇게. 백합향님, 이거 자꾸 올라가 버려요.
멋진 유달산 시 좋아요. 짝짝짝. 다리왕님, 유달산이요. 유달산이 펼쳐져 있네요. 멋지게 태어났어요. 네, 유달산을 또 배웠으니 다시 한번 유달산 가봐야겠어요. 네, 형국님, 교수님 교정 고맙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우리 미남 형국님. 네, 완벽한 인간. 네, 산신령이 될라다만 인간. 네, 형국님. 이치로사님, 오, 유달산 멋진 시심입니다. 짝짝짝. 김보배님, 형국님, 시심들이 멋지고 이뻐요. 네, 이치로사님, 꿈백님, 반가, 반가. 꿈백님, 반갑습니다. 꿈백님, 자야님, 와락. 예. 네. 네, 다리양님, 와락. 전부 와락이야, 그냥. 예. 네. 이치로사님, 와락 꿈백님이래. 네. 꿈백님, 수경님 와라. 형국님, 문어님들 칭찬에 용기를 얻습니다. 예. 이왕이면 하나 더 할까요? 그대에게가 있는데. 예, 그대에게까지 해버릴까요? 예, 미남 형국님. 예, 산신령이 될라다만. 예, 형국님. 남자로서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우리 형국님. 네. 예, 산신령과 친구인 형국님. 그대에게입니다. 그대에게. 벌써 다섯 번째 그대에게 시리즈가 있는가 봐요. 예,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예. 아, 그대에게. 연둣빛 물들인 산. 연둣빛 물든 연둣빛으로 물든 산. 연둣빛 물들인 산. 연둣빛 물들인 산. 연둣빛 산, 연둣빛 물든 산, 연둣빛 물든 산, 예, 푸르름 너울대고. 근데 연둣빛이 있는데 푸르름이 있어요? 어? 연둣빛 물든 산, 어? 연둣빛 물든 산, 싱싱함. 연둣빛이나 푸르름이나, 그렇지. 싱그러움 너울대고, 연둣빛 물든 산 싱그러움 너울대고, 이렇게 연둣빛이나 푸르름이나 같은 계열이니까. 꼬당기 망울망울, 꼬당기 망울망울. 소롯은 이여, 이 소롯 희가 아니고 소롯 이라니까. 소롯 희가 아니야. 소롯 이가 맞을 거야. 소롯 이가 맞아. 소롯 이 맞지. 소롯 이 슬며시의 방언이 소롯이네. 아, 소롯이 방언이네. 슬며시가 표준말이고, 소롯이가 방언이네, 방언. 네, 방언. 아, 그래요. 나는 소롯이가 표준말인 줄 알았어. 근데 소롯이가 방언이고, 슬며시가 표준말이네. 꼬장기 방울방울 소롯이 품어 뛰고 주니 첫사랑 추억들이 첫사랑이 여러 명이야? 첫사랑 추억이 그래. 첫사랑 추억들이 그러면 첫사랑이 여러 명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기야 뭐 미남 형국님에게 뭐 첫사랑이 하나만 있진 않았겠지? 에? 근데 원래 첫사랑은 하나인가? 맨 처음에 오는 사랑? 그게 아닌가? 하나 아닌가? 첫사랑도 여럿이 있을 수 있어? 응? 산자락부터 첫사랑 추억이 산자락 타고 흘러, 팔팔, 그리움, 끓이고 있다. 이렇게 팔팔 그리움 끓이고 있다.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그대에게 그랬는데. 그대에게. 끓이고 너울대고 주니 흘러 팔팔 끓이고 있다고? 팔팔 끓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 그리움 팔팔 끓고 있어요. 이렇게 팔팔 그리움 끓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그대에게. 나오세요, 짠. 뭐, 나와봐.
그대에게 다섯 번째 형국 연두빛 물든 산 싱그러움 노을되고 꽃향기 망울망울 서로시 품어주니 첫사랑 추억이 산자락 타고 흘러 팔팔 그리움 끓이고 있어요. 흘러 팔팔 그리움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할까? 첫사랑 추억이 산자락 타고 흘러 팔팔 그리움 끓이고 있어요. 다리양님 카톡에 시 있어요? 네. 뭐라고? 다중연애하면 된다고? 다중연애하면 첫사랑이 여러 명이어도 돼요? 500님, 교수님, 다량님, 시 한 편 더 있다고 합니다. 백합향님, 다중연애하면 첫사랑이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래도 맨 처음에 하는 사랑 하나, 첫사랑은 한 명 아니야, 한 명? 형국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이치로사님, 그대에게 예쁜 시심 좋아요. 예. 그대에게 예쁜 시심 좋아요. 네, 수경님, 추억이 많다는 거 아닐까요? 첫사랑 추억이 많아? 첫사랑 추억이 많아? 아, 첫사랑은 한 명이고, 첫사랑에 대한 추억들이 많다고. 아, 그럴 수 있겠네. 꿈과백님, 그림 그리고 있어요. 형국님, 그대 멋져요. 다량, 백합형님, 그대에게 시심 예뻐요. 짝짝짝. 다량님, 형국님, 예쁜 시 태어났어요. 그대에게. 다량님, 첫사랑은 한 명이겠죠. 당연히. 그리움. 네, 김부배님, 시시 멋져요. 그대에게 시제 이뻐요. 예. 네, 형국님, 아, 문호님들 감사합니다. 예, 김부배님 시신 멋져요. 그대에게 시제가 예쁘다고. 자, 이번에는 김부배님이 아니고 다량님이 봄주의보를 방금 올렸네요. 네, 아,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행복 사행시 올려주세요. 예, 가정행복 사행시 채팅창에 올려주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정행복. 예, 가정행복. 네, 꿈백님, 꽃병 앉은 자리에 기다림의 주인공이 곧 나타날 듯 합니다. 꽃병 앉은 자리에 기다림이 나타난다고? 우파리 레트 프리 기다림. 우프리 사파리 레트 프리인가? It's the fine. Till that for wine. 안 나타난대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주인공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건 지금 낭만 대통령의 냉장고 위에 있는 꽃병이에요. 냉장고 위에 지금 네 냉장고 위에 있는 꽃병. 낭만 대통령의 냉장고 위에는 이 꽃병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자 봄주의보입니다. 봄주의보요.
봄주의보, 돌담길 돌아가는 산들바람. 돌담길 돌아가는 산들바람. 산들바람. 나뭇가지에 잠시라고 해야지. 잠시 걸탔더니 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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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들의, 이파리들의 침묵 깨운다. 이렇게. 하얀 띠고 빛으로, 하얀 빛으로, 아스미, 아스미 다가오는 붙여주고, 하얀 빛으로 아스미 다가온 추억은, 추억은, 우산 낚아채더니, 풀썩 주저앉아. 아리탐으로 나뒹굴고, 오. 예, 추억이 우산을 낚아채네요. 계절, 잊어버린 듯한, 잊어버리다, 잊어버린 듯한 우박이, 숲자락, 툭툭 뛰고 치고, 툭툭 치고, 꽃잎에 방울방울 매달린, 매달린 오오리, 오오리, 계절이, 꽃잎에 방울방울 매달린, 매달린 빗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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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방울이 오래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먹구름 비집고 나온 햇살에, 먹구름 비집고 나온 햇살에 그리움이 익어가면, 그리움, 그리움이 익어 뛰고 가면 붉어진 그 마음 들킬세라. 허둥지둥 내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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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비에 젖어드는, 젖어들다. 젖어드는 감성이, 감성이, 꽃비에 젖어드는 감성이, 흐려지는 향기마저 소로시 담으면서, 소로시가 방언인 줄 오늘 알았어. 슬며시 담은 채, 흐려지는 향기마저 슬며시 담은 채 연두빛으로 걷고 있다. 연두빛을 안 썼나요? 연두빛을 안 썼어? 연두빛 안 썼네요? 연두빛으로 꽃비에 젖어드는 감성이 흐려지는 향기마저 소로시 담은 채 흐려지는, 흩어지는, 흐려지는, 옅어지는, 흐려지는 향기마저, 향기, 흐려지는 향기, 흐려지는 향기 소로시 담은 채, 흐려지는 향기 소로시 담은 채, 연두빛으로, 연두빛으로 거닐고 있다. 감성이 걷고 있다. 연두빛으로 거닐고, 여기는 허둥지둥 내달린다 했고, 꽃비에 젖어드는 감성은, 감성은, 감성은 흐려지는 향기 소로시 담은 채 연두빛으로, 연두빛으로 내달린, 위에가 내달린다고 걷고 있다. 연두빛으로, 연두빛으로 거닐고 있다. 거닐고 있다. 걷고 있다. 걷고 있다.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짠. 봄주의보요. 봄주의보요. 봄주의보일까요? 이게 봄 단상 아니야? 봄주의보는 아닌 것 같은데. 봄 단상. 예. 봄 단상일 것 같아. 어느 한 장면을 지금 이미지로 그려냈으니까 봄 단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갑시다. 나오세요. 짠. 봄 단상, 달의 양, 돌담길 돌아가는 산들바람, 나뭇가지 잠시 걸터앉더니 이파리들의 침묵 깨운다. 하얀 빛으로 아스미 다가온 추억은 우산 낙하채더니 풀썩 주저앉아 아리탐으로 나뒹굴고, 계절 잊어버린 듯한 우박이 숲자락 툭툭 치고, 꽃잎에 방울방울 매달린 빗방울이 오래 흔적 남긴다.
먹구름 비집고 나온 햇살에 그리움이 익어가면 붉어진 그 마음 들킬세라 허둥지둥 내 달린다. 꽃비에 젖어드는 감성은 흐려지는 향기 서롯이 담은 채 안 연두빛으로 걷고 있다. 네, 아 수경님, 다량님 가방 사기도 바쁠 텐데 대단합니다. 꿈백님 봄 단상 멋져요. 다량님 숨은 쉬는지 시심이 대단해요. 짝짝짝. 송실님 오늘 우박 때문에 탄생한 시 아닌지요. 참 다양한 시심입니다. 멋져요. 형국님, 예, 다량님 시어들 아름답게 담아놨네요. 예, 희영님 내일 1시 출발이면 집에서 10시쯤 나가야 되잖아요. 짐은 다 챙겨슈? 아, 김부빈님 봄단상 시 멋져요. 이치로사님 봄단상 아, 예쁜 시심 좋아요. 짝짝짝. 다량님 송실님 맞아요. 우박 때문에 썼어요. 형국님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우님들 내일 저녁에 뵈요. 형국님 시 읽을 때까지 가만 있어. 미리 나가지 말고 마무리로 다 읽잖아. 읽을 때 들어주고 가야지. 먼저 나가지 말고. 미남 형국님. 네. 좀 이따가 형국님 시 읽은단 말이야. 예. 네. 다리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려요. 다리양님, 문우님들 격려 힘 얻습니다. 아, 백합령 범단상 예쁘게 그렸네요. 서정민님 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버합시다. 아, 오버하자고. 아직 12시 안 됐어. 서정민님, 업담당. 업반장 서정님. 자, 모두들 다 같이 업합시다. 네, 영국님, 알겠습니다. 다량님, 꿈백님, 부끄럽게 그러세요. 네, 12시에 또 업합시다. 예. 네. 자, 그러면, 아,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아, 여러분 작품 읽을 테니까, 자, 아, 영국님, 시 읽을 때까지 가만 있어. 나가지 마요. 예. 네. 영국님 나가면 나도 나가볼 거야. 예. 자, 나오세요. 짠. 울간지 문학공간 특선 시리즈 두 번째 섬진강 박덕은. 얼어붙은 강 여기저기 쩍 벌어지는 금 물에 굳은 살 밀어내는 그 울림으로 헐렁해진 밤 옥센 바람의 끝동 스치며 냉기 서린 몸 겉부터 속까지 사납고 매운 그늘이 서서히 쓸리며 내비치는 옷고름 동이 틀 무렵 언발로 종종거린 보송코 아래로 겹겹이 스며드는 뜨거움에 수많은 갈래들이 부드럽게 간지럽히며 물씬한 단내 한가득 쏟아낸다. 집요하게 들러붙은 시름인 듯 춥고 완강한 돌 같은 물살 녹여내리는 흰 연기 속 눈물겹도록 굴진 가슴 속 붉은 아궁이처럼 옛날 아주 온 옛날로부터 아린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어린 것들의 아픈 자리 뜸뜨는 눈에 밟힌 어머니의 소매뿌리처럼 나긋나긋 짚어 내려가는 저구리의 온기 안과 밖의 소란함을 더디게 뒤섞다 허물어뜨리고 빗살로 번져가는 지느러미 되어 너와 나 사이에 열리다 닫힌 벽같은 겨울밤 껴안고 봄의 물문이 깃따라 파득파득 일어선다. 고깃덩어리, 설탕덩어리, 근심덩어리, 골칫덩어리, 화근덩어리, 얼음덩어리, 흙덩어리 고깃덩이, 고깃말이, 고깃배, 진배, 고깃배, 조깃배, 갈치배, 새우잡이배, 고깃점, 고기의 작은 조각, 꽃가신, 꽃가신, 고가신, 고가워하다, 고가워하다. 층층나무, 형국.
연돛빛 옷자락, 새하얀 키세워, 옛 꿈자락 더듬으니 첫사랑 나무. 싱그런 바람에 꽃향기 실어보내 코끝 간지리니 향기나무. 푸른 잎새 사이 뚫고 나온 꽃잎 하양 덧칠하여 층층이 쌓아올리니 계단나무.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타고 물거품 뒹구니 수평선 나무. 양팔 크게 벌려 당당히 서 있으니 산 속의 무법자 나무. 윗집 아랫집 다툼 없이 위있게 지내니 형제 나무. 행복, 형국, 아그들아, 밭에다 심어놓은 무시랑 배추랑 참말로 잘 컸단께로. 이놈이면 너희들 삼남매 김장허거도 남것이야. 네 엄니가 이렇게 촌에서 산께로. 공기도 좋고 동네 마실도 다니면서 틈틈이 밭에 나가 꾸물댐시로 농사를 짓게 건강에도 참말로 좋단께로. 한두 마지기 농사 치서서 너희들 끈이에 양식 되는 것도 영판 재미가 쏠쏠하단께로. 네 엄니가 살아본께 시상살이가 나 혼자만 된 것이 아니더란께로. 나보담 남들한테도 잘해사 너희들한테도 잘해준단께로. 너무 욕심 부림서 살면 너희들도 따돌림 받는단께로. 먼저 양보하고 베풀면서 살면 너희들한테도 복이 솔솔 들어온단께로. 들어올 거란께. 내 자신한테도 너무 생색내지 말고 노는 거 맹키로 즐겁게 살거라이. 아, 이름시로 사는 게 우리들 인생살이 아니겠냐. 유달산, 형국, 시루에 떡 쌓듯 바위로 겹겹 포개놓은 산. 포개놓다가 한 단어 아니야? 포개놓다? 포개놓은 산. 험한 산세 기세운 층층 기암과 절벽은 호남의 계골산. 영원히 이곳을 거쳐가야 한다고 믿는 영달산. 뜨겁게 솟아오른 아침 햇살바다 쇠가 녹아내리듯 색깔이 변하는 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여인목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이 가질 수 있다는 나신나무. 나신나무? 나신나무? 다산목 지켜주며 버티고 있어 음양의 조화 이루고 있는 장근목. 작은 군세로 외근을 물리치기 위해 진마름으로 위장한 노적바위. 거대한 고래가 입 벌리듯 서 있는 고래바위. 애기 없고 외면하는 큰 엄씨와 애기 없고 큰 엄씨 바라보고 있는 두 엄씨바위. 용맹 전진하는 수도자의 모습 닮은 수도바위. 팔짱 끼고 조용히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는 낚시터바위. 지나가는 사람 향해 포효하는 듯한 암자 얼굴 바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심판받는 한 1등 바위. 2등 바위로 옮겨져 대기하다가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고 믿는 산. 신선이 춤추듯 다가서는 1등함에 오르면 다도이가 한눈에 펼쳐지는 산. 전라도 명산인 이 산에 오르지 않고 어찌 다도이를 마음에 다 담았다 할 수 있으리요. 그대에게 다섯 번째, 형국. 연둣빛 물든 산 싱그러움 너울대고 꽃향기 망울망울 소로시 품어주니 첫사랑 추억이 산자락 타고 올라 팔팔 그리움 끓이고 있어요. 봄 단상, 다래양. 돌담길 돌아가는 산들바람 남까지에 잠시 걸터앉더니 이파리들의 침묵 깨운다. 하얀 빛으로 아슴이 다가온 추억은 우산 낚아채더니 풀썩 주저앉아 아리탐으로 나뒹굴고 계절 잊어버린 듯한 우박이 숲자락 툭툭 치고 꽃잎에 방울방울 매달린 빗방울이 오래 흔적 남긴다. 먹구름 비집고 나온 햇살에 그리움이 익어가면 붉어진 그 마음 들킬세라 허둥허둥 내달린다. 꽃비에 젖어드는 감성은 흐려지는 향기 소로시 담은 채 연두빛으로 긋고 있다. 우리는 하나, 시울림. 고무풍선이 점점 커져 자꾸 위로만 올라 태평양 상공 넘나더니 변화무쌍한 하늘이 금세 터질세라 마음 졸이며 기도한다. 제주 앞바다에 성글성글 일어난 봄바람, 두만강의 윤수류에 춤추고 영변의 진달래 꽃향기 가슴마다 따스하게 스며드니 공포는 빠져나가고 염려는 사뿐히 내려앉는다. 백두산이 남으로 오고 한라산이 북으로 가고 그리운 내 고향과 조국은 서로서로 손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친다. 손잡고 박수치며 희망과 사랑을 보내고 무서움과 두려움도 없이 선 밟고 오간다.
아름답고 영명스러운 호랑이 세계 속에 주름잡고 초항되니 금수광산 찬란히 빛나고 부궁화 삼천리 영원하리. 손잡고 나가자. 시울림. 바람에 손에 떨어진 솔씨처럼 날밤 못 헤아린 장벽에 떨어져 천둥과 비바람만이 정적 깨뜨리는 긴긴 시간. 되돌아보니 65년 서로 사랑할 수 있었건만. 빗소리 간신히 붙잡고 시린 눈으로 만밭 바라게 하다 비틀려 휘어진 군살 풀려가며 전율로 곡선 그린 처소나무. 이제 한라산과 백두산이 대동강물과 한강물 합수하여 정성으로 손 내밀어 따스한 기운 솟고 굴곡진 상은의 세월 함께 울사나 밀려오는 세상도 평화로 이겨내며 더 멀리 번영의 날개 활짝 편다. 늘 푸르는 파척 든 큰 반솔되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금수강산 찬란히 빛나길 염원하며 아름답고 용맹스런 호랑이 일어나 세계 속에 주름잡고 추앙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 길고양이 꿈백. 고양이가 잘못 저질러 따스한 손길에서 저 멀리 내버려졌어요. 배가 고파 번지르르하던 등줄기가 홀쭉해졌어요. 오가는 사람 피하느라 눈빛도 달라졌어요. 뒤지느라 흠뻑 뒤집어 쓴 음식물 쓰레기에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짓궂은 호흡이 땅 위에 내려앉아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친구, 달의양, 시샘으로 엮어놓고도 고마워하며 그렇게 서로 익어간다. 흔한 질투로도 마음 간지럽히며 허공에 길 내면서 그렇게 마주보며 걷는다. 숙성된 포도주 그 진하고 묵직한 내음처럼 그렇게 세월을 곰삭힌다. 만나러 가는 시름의 길목에서도 서로마저 서로 떠먹여주며 그렇게 계절까지 품는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 오늘은 또 다른 내일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렇게 올곧게 나아간다. 봄은 내게로 오고 있다. 첫사랑. 차가운 생각은 모퉁이로, 따스한 생각은 가슴으로 번져 온다. 어깨와 허리춤에서 통증이 일면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의 한기가 빠져나가는 독백처럼 눈물을 쏟아낸다. 온기는 심장을 거쳐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어둠의 길쓸개에서 걸어내려오고 푸릇푸릇한 꽃들은 구부러진 골 따라 환한 잠 깨운다. 어두운 날들 쇠사랑으로 긁어댄 자리마다 상은 부여잡고 흐느낀다. 봄비 발자국에 고인 별 먼지처럼 침잠하던 시간이 에이프로 움트는 흙내음 미행하며 환하고 눈부신 하니바람 같은 풀잎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네. 다 했나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안한 부럽죠? 네. 이치로사님, 그래요. 추억 담아 한적한 시심으로 그려보세요. 500님, 다리양님, 여행지에서도 한 편이라도 올려주십시오. 팬들을 위해서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여행 많이 하예요. 많이 하네요. 여행 많이 하네요. 예. 다쳤다고 누가? 응? 다리양님, 서울 한번 오세요. 목련 언니, 프로라님이랑요. 이치로사님, 네, 다리양님. 네, 서정민님, 다리양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네, 송실님, 다리양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혹 짬나면 잠깐이라도 들어와 주세요. 업하고 있을게요. 다리양님, 정미연님, 매년 다녀오는데 여기서 챙기니까 쑥스럽네요. 이치로사님, 제가 지금은 다리가 많이 아파서 어디 못 가요. 네, 다리양님, 송실님, 시간이 반대라서 작년에도 잠깐밖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왜요? 어디 다치셨나요? 네, 다쳤어요. 다리양님, 어떡해요? 몸조림 잘하세요. 네, 감사해요. 다리양님, 아, 예,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이치로사님의 부탁입니다. 네, 다리양님, 송실님, 일본은 시간이 같으니까 들어오는데 유럽은 어렵다고요. 예, 희영님, 다리양님 여행 가서 즐겨요. 매년 다녀오고 자주 다니는 여행이라도요. 예, 이치로사님 아름다운 시시 많이 담으세요. 네,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다녀와도 그곳에 시는 그다지 못 쓰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두세 편밖에 못 썼어요. 매년 그렇더라고요. 예. 자, 잘 다녀오세요. 이치로사님, 멋진 문호님들, 멋진 작품, 짝짝짝. 형공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12시가 넘었네요. 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진이 고향인 김부배님, 대구가 고향인 인화님, 네, 울산이 고향인 꿈백님, 네, 고흥이 고향인 송실님, 남원이 고향인 명아님, 전주가 고향인 수경님, 이리가 고향인 희영님, 경주가 고향인 하루꼬야님, 공주가 고향인 오백님, 또 서울이 고향인 시올림님, 대구가 고향인 서정민님, 안동이 고향인 다리양님, 감사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정민님, 현국님, 하루꼬야님, 이치로사님, 금표배님, 그루터기님, 백합형님, 송실님, 다리양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별풍선 좋아주신 다리양님, 송실님, 시올림님, 그루터기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시경영역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시울림님, 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형국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선배님들 멋진 시잘 감상했습니다. 이치로사님, 교수님, 문우님 수고하셨어요. 서정민님, 교수님, 문우님 모두 수고하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이치로사님, 모두 모두 굿밤. 백아평님,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문우님 행복한 밤 되세요. 구루터기님, 단잠 이루길 바라요. 송실님, 화순이 고향인 교수님. 김보배님, 교수님, 문우님 고운 밤 되세요. 꿈백님, 길고도 짧은 시간 수고하셨어요. 박사님, 문우님, 안녕히 주무세요. 송실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루빠야님, 좋은 시간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다리양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이었어요. 송실님, 문우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